숙명의 재회, 연말 연시 등으로 집안은 한참이나 부산했었다. 할아버지가 계셨고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집에는 늘 손님이 끊이질 않았으며 부엌에는 일손이 모자랄 때도 있었지만 나는 그 작은 일조차도 어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하는 불효를 저지르며 방 안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신정 연휴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종환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외출이었고 특히 종환 씨를 만나서 한껏 성장을 하고 싶었다. 종환 씨 앞에서 우울해하지 말아야지. 잘 견디고 있는 걸 보여줘야 해. 신촌의 복지는 방학인데다가 연초가 되어서인지 한산하기만 하였다. 전에도 종환 씨가 늦게 오는 법은 거의 없었다. 이젠 완연히 사회인의 티가 박힌 그는 내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내게로 걸어와서 악수를 청했다. 악수를 하는 순간에 충식 씨와의 지난 날들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목이 메이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자리에 앉았다. 또 아파요? 얼굴이 좋지가 않아요. 이번에 졸업은 되나요? 사실 나는 지난해 그의 죽음을 겪으면서 기말고사를 거의 망친 데다가 4학년 1학기에는 출석 미달인 과목이 많았기 때문에 9월 졸업을 하게 되었다. 교내 무용활동, 몇 차례의 수석 및 과 대표 등의 공헌을 참작해준 학교 측의 배려로 졸업장만 9월에 받기로 하고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졸업식을 하게 되어 있었다. 졸업식은 해요. 졸업장은 9월에 받기로 하고요. 그게 그거죠 뭐. 명륜동엔 다들 편안하시죠? 종환 씨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전화라도 걸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역시 그의 대답은 없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말이 없을 사람이 아니었다. 한참 뒤에야 종환 씨는 입을 열었다. 윤희 씨, 충식이 생각나요? 내가 눈을 크게 떴다. 생각이라뇨. 늘 함께인데요. 종환 씨가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눈을 감고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담배를 꺼내며 나를 바라보았다. 윤희 씨, 나는 비겁자예요. 정말 난 비겁하죠? 난 그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종환 씨가 비겁하다뇨.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 말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종환 씨가 굳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을 짓고 다시 입을 열었다. 윤희 씨, 나 오늘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한 다음에 윤희 씨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려고 해요. 중요한 말? 혹시 정미 씨하고? 아니야. 그 일이면 나한테 사과할 게 뭐 있어? 윤희 씨,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선 두 주먹을 힘있게 쥐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절로 주먹을 쥐게 되었다. 그리고 가슴을 쭉 펴고 어깨에 힘을 주세요. 내가 웃으며 가슴을 펴는 흉내를 내었다. 나는 영문을 모르면서 재미있기도 했는데 종환 씨는 너무도 진지했다. 됐어요. 이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숨을 한번 크게 쉬세요. 결국은 내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종환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최면술 거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였다. 윤희 씨, 웃지 말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윤희 씨, 명륜동 소식 통 못 들으셨어요? 네, 전혀요.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더 이상 나쁜 일이 뭐가 또 있단 말인가. 그러나 종한 씨의 입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고. 내가 얼른 그의 말을 막았다. 종한 씨, 잠깐만요, 잠깐만.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허리를 굽혔다.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고 가슴이 점점 조여들고 있었다. 종한 씨가 당황하여 내 옆자리로 와서는 나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며 겨우 진정을 시켰으나 머릿속에서 뜨거운 물이 목과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언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자유의 몸이 아니시라뇨? 왜요? 어머님은 돌아가신 지 여러 달 되었어요.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나셨어요. 아버님은요, 사업 관계로 문제가 생겨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세요. 명륜동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가고 너무도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겨우 갈아입을 옷만 몇 가지 챙기셨더랬죠.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무척 고생을 하셨어요. 큰 집에서 사시던 분이 작은 새방에 기거하면서 그래도 잘 견디셨는데. 윤희 씨, 제가 하려는 말은 지금부터인데 괜찮겠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날 살폈다. 이제부터라뇨? 또 있나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네, 지금부터예요. 이미 말을 시작했으니 빨리 다 말할게요. 충식이 무척 보고 싶죠? 네, 충식 씨를요. 제가 돌아가신 그분을 보고 싶다면 볼 수가 있나요? 보고 싶다면 볼 수가 있어요. 전혀 실감나지 않는 그의 말에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분을 볼 수 있다뇨? 네, 있어요. 사실은 그 녀석 서울에 있어요. 네? 서울에? 나는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털썩 고꾸라지고 말았다. 어렴풋이 종한 씨가 나를 부축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서울에 있다니, 충식 씨가 서울에 있다니, 그럼 그렇다면 충식 씨가... 한참 후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종한 씨, 그럼 그분은 돌아가신 게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모두들 거짓말을 했죠? 빨리 말을 해보세요. 그 사람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어떨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나요? 왜 날 속였어요? 처음 충식이 사고 소식을 듣고 아버님께서 미국으로 가셨었죠. 병원에서 충식이를 보니까 너무 엉망이어서 그 녀석 같지도 않고 응급처치가 끝난 상태이지만 몸은 성한 데가 없고 특히 얼굴이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대요. 매일 계속되는 수술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하니 어쩌다 가끔 의식이 돌아올 뿐 계속 혼수 상태인 아들 옆에서 아버님의 심경은 어떠하셨겠어요? 모든 기능은 오른손 하나만 남기고
마비가 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윤희 씨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이미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말해놓고 서울을 떠났으니 윤희 씨가 아예 충식을 단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셨죠.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반대를 하셨지만 아버님 말씀을 거역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말을 한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나 종환 씨는 머뭇거렸다. 내가 다그쳐 묻자 가까스로 대답했다. 약수동이에요. 아주 높은 산동네예요. 빨리 나가요. 얘기는 가면서 하고요. 종환 씨는 주저하는 태도였다. 빨리 가요, 빨리. 가면서 말하자고요. 날 안 데려갈 생각은 아니죠? 복지를 나와서 택시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종환 씨가 살며시 나의 손을 잡았다. 그에게 손이 잡히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차가 시청 앞에 가서야 종환 씨의 말이 시작되었다. 약수동에 있는 충식인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산동네 허름한 집에 방 하나를 얻어서 살고 있죠. 그 녀석은 윤희 씨 얘기를 무척 자주 해요. 언제인가 윤희 씨가 많이 수척하다라는 말을 했더니 어린애같이 엉엉 소리내어 울더군요. 지금 가기는 하지만 그 녀석 윤희 씨 온 줄 알면 기겁을 하고 돌아설걸요. 그 녀석 살고 있는 방이며 얼굴이며 각오를 하고 가도 놀랄 겁니다. 어머니만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윤희 씨한테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난 아주 비겁한 놈이라고요. 처음에 귀뜸이라도 해주었으면 윤희 씨가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진 않았을 텐데. 날 용서해줘요. 그리고 윤희 씨에게 무거운 짐을 떠맡기는 것도 용서해주고요. 충식이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내 잘못이죠. 차는 장충동 고개를 넘더니 약수동 로터리에서 우회전을 하고 잠시 달리다가 멈추었다. 길 건너 산도 아니고 언덕도 아닌 높은 동네가 보였다. 올라가는 길은 좁고 꾸불꾸불했으며 집들은 초라할 정도를 이미 넘어서고 있었다. 얼마를 올라갔는지 종환 씨를 따라가는 나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너무 숨이 차서 목이 따가울 정도였다. 갑자기 그가 우뚝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손으로 가리키는 집은 좁은 마당에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꽤 반듯한 집이었다. 저기 방문이 보이죠? 바로 대문 옆에. 기역자형의 집인데 대문 옆엔 창호지를 바른 미닫이 방문이 보였다. 저 안에 충식 씨가 있단 말인가? 그 넓은 명륜동 집을 버리고 저곳에 그가 누워있다니. 신의 질투인가? 신의 형벌인가? 그러나 그는 살아있지 않은가? 충식아, 나다. 나는 하마터면 악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충식아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대답을 한단 말인가? 아, 정말 살아있구나. 들어와, 임마. 힘은 없어도 분명 그의 말투, 그의 목소리였다. 들어와, 윤희야. 들어와, 임마. 그가 날 부르는 것 같았다. 중식아, 놀라지 마라. 윤희 씨 왔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질 않았다. 종환 씨가 날 보고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방은 그리 작지는 않았다. 엄충식.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나의 약혼자인 그는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나를 외면하고 있었다. 가만히 이불 옆에 앉았다. 충식 씨. 충식 씨. 어금니를 깨물고 또 깨물어도 울음을 삼킬 수는 없었다. 충식 씨, 괜찮아요. 다 알아요. 괜찮으니 나 좀 보세요. 나 안 보고 싶어요? 이불 속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은희야, 너 나가. 나가라고. 나는 그때 죽은 걸로 해. 이미 난 죽은 거야. 이제 날 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나가. 너 안 나가면 나 죽어버린다. 그도 울고 있었다. 안 돼요. 못 나가요. 내가 언제 충식 씨 건강할 때만 사랑할 거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신 줄 알고. 그래요, 세상을 떠나간 줄 알고도 난 지금도 사랑한다고요. 종환 씨가 들어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의 이불을 젖혀버렸다. 그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버렸다. 도저히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의 일그러진 얼굴을, 마치 천벌을 받은 듯한 얼굴을 오래 본다는 것은 그에 대한 모욕이었고 나의 죄악이었다. 두 남자의 말다툼 속에서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흑흑 흐느끼며 내 남자의 목소리만 골라서 듣고 있었다. 그가 살아있다니. 그가 살아서 친구와 내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다니 분명 신의 은총이었다.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던 내게 어떤 모르는 신이 내려오시어 너무나도 큰 은총을 주신 것이었다. 윤희야. 그의 목소리였다. 조금 전에 환하고 힘없던 목소리가 아니라 지난날 다정하게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였다. 네, 충식 씨. 그의 왼쪽 얼굴은 심한 화상을 입은 것 같이 얼굴색은 벌겋고 시퍼렇게 흉이져 있었으며 귀는 아예 나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아도 되었다. 이제 난 그의 얼굴을 오래 보는 건 모욕이 아니고 그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리 와. 그래. 그래, 앉아. 윤희구나. 이리 와. 무릎을 꿇으며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오른손이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 기찻길에서 그의 방 창가에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의 손이었다. 미안해요, 충식 씨. 부모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울지 마. 아, 널 보게 되다니. 다시 윤희를 보다니. 어디 보자. 많이 아이였구나. 바보같이 아직도 날 못 잊고 있었니?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어지며 화난 듯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됐어. 윤희야, 영영 못 만날 사람들인데 이렇게라도 한번 봤으면 이젠 됐어. 앞으로 다시 올 생각은 하지 마. 여길 와도 너와 내게 도움될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 마음만 더 불편할 뿐이야.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만약에 다시 온다면 그땐 가만 안 있어. 혀라도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 집에 가서 나 만난 얘기 절대로 하지 마. 알았니? 대답해. 알았지? 알았어. 알았지. 얼마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인가. 나는 그가 화를 내도 좋으니 더 길게 많은 얘기를 했으면 했다. 난 이제 약혼자를 죽게 한 재수 없는 여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는 아주 행복한 여자였다. 그를 그리워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다닌 대학 졸업의 최대의 선물이었다. 그는 계속 오면 안 된다고 화를 냈지만 나는 건성으로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 종환 씨의 말을 듣고 놀라서 뛰던 가슴은 진정이 되고 그 사람이 오지 말라는 소리는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다. 나는 울다가 금방 웃는 철없고 변덕스러운 어린애가 되어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다. 그때서야 방을 둘러보았다. 온목에 트렁크 세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몇 권의 책이 그리고 그 옆에 그 옆에 놓인 물건은 1년 만에 찾은 나의 웃음을 빼앗아가고 말았다. 환자용 병기였다. 그렇게도 당당하던 그 사람인데 이제는 대소변조차도 가리지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다니. 그러나 이렇게나마라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오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그 사람과 못 들은 척 앉아있는 나 사이에 오랜만에 종환 씨의 중개 역할이 시작되었다. 임마, 이제 그만해도 사람이 좀 솔직할 수 없니? 우길 걸 우겨야지. 윤희 씨 데려온 건 내가 사과를 하마. 저 여잔 지금 널 만난 게 얼마나 기쁘겠니? 그 마음은 너도 모르는 일이야. 약혼자가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고 근 1년을 어떻게 보낸 여자니? 윤희 씨 얼굴 보면 몰라? 네가 이렇게 됐어도 저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무척 행복할 거야. 근데 오지 말라고? 다시 죽어? 그래, 너같이 속 좁은 인간은 죽는 게 나아. 종환 씨의 말에 지난 1년 동안의 고통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서럽게 복받쳐 올라 다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한쪽은 완전히 일그러져 귀까지 없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누워있는 그 사람이 너무 가엾어서 난 그의 가슴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친구의 말에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라고 겸연쩍게 웃어 보였다. 밤은 깊어지고 시간이 너무 늦어 집으로 가야 했다. 그를 두고 나오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께 혼나겠다고 하며 빨리 가기를 재촉하면서 친구에게 바래다 줄 것을 부탁했다. 이튿날 저녁에 재회의 파티를 하자고 종환 씨와 약속을 하고는 헤어졌다. 전화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왔다고 고종을 하시는 할아버지께 공손히 말씀드렸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다음엔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리광이 섞인 나의 말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는 듯했다. 오랫동안 우울해 있던 손녀가 나갔다 들어와서는 갑자기 명랑해진 것이 너무도 반가운 듯했다. 할아버지, 충식 씨가 살아있어요. 온 식구를 모아놓고 그가 살아있음을 떠들어대고 싶었지만 차마 입은 떨어지지 않고 약수동 산동네와 그의 얼굴 그리고 병기가 떠올랐다. 가족들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는 안방으로 동생들 방으로 돌아다니며
웃고 떠드는 내가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우던 불면이 오늘은 그를 다시 만난 기쁨으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사람도 분명히 내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룰 거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나의 흥분은 가라앉기 시작했다. 약수동의 높고 좁다란 골목길이 생각났다. 장호지를 바른 미닫이문, 방 안에 사람은 있는데 신발이 없는 대돌, 가구 하나 없이 옷이 담긴 트렁크, 방바닥에 초라하게 놓여있는 원서들, 그리고 스테인레스로 된 환자용 병기. 이불 속에 얼굴을 가린 채 그가 말할 때마다 두툼한 이불이 들썩거리던 모습. 천형을 받은 듯 무섭게 일그러진 흉터투성이의 얼굴. 늘어진 팔다리 중 유달리 힘있게 허우적거리던 그의 오른팔. 처절한 그의 음성. 다신 오지 마. 오면 안 돼. 알았어. 알았지. 저 여잔 지금 무척 행복할 거야. 너 같은 인간은 죽는 게 나아 하고 말하던 종환 씨의 가슴 아픈 말. 종환 씨의 월급으로 이어가는 충식 씨의 하숙비. 그와의 재회는 기쁨에만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 엄청난 현실을 어디서부터 정리해 나가야 될지 앞일이 캄캄하기만 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는 더더욱 없었다. 아버님도 면회를 가야 하고 우선은 돈이 문제였다. 매일 약수동회를 다녀와야 할 텐데 집에 변명할 구실도 찾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나는 새로운 고민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참으로 기쁜 고민이요. 참으로 기쁜 현실이었다. 동이 틀 무렵 잠시 눈을 붙인 나는 아침 일찍부터 약수동을 가기 위해 부산을 피우고 있었다. 저녁에 종환 씨와 약속을 했지만 충식 씨를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고 그 사람 역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지갑을 열어보니 오늘 파티 준비는 충분할 것 같았다. 늘 집에만 있었기에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꽤 많이 모아졌었다. 아침을 먹으면서 밥상머리에서 할아버지의 기분을 살폈다. 어젯밤부터 나의 변화로 인해 아침 식사 분위기는 최고였다. 윤희야, 이거 먹어라. 할아버지께서는 맛있는 반찬을 내 앞으로 밀어주시며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 저 오늘부터 조금 바빠요. 그래, 우리 공주님이 무슨 일로 바쁘실까? 할아버지가 최고의 기분일 때는 꼭 공주님이라고 하셨다. 후배들하고 무용 작품을 만들려고요. 두 팀인데 한 팀은 오전에 한 팀은 오후에 하기로 했어요. 저녁에는 영어학원에 등록을 해야겠어요. 집에 우두커니 있자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바쁘게 다니면 피곤해서 잠도 잘 올 거고요. 아버지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참 좋은 생각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저 바빠야지 머릿속에 잡념이 없어진다. 대신 아빠, 나 용돈 많이 주셔야 돼요. 등록도 해야죠.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그동안 옷을 너무 안 입었어요. 코트 좀 맞춰주세요. 네? 아빠. 어른들은 뭐든지 오케이였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뛰어온 데다가 마음이 급해서 버스를 탈 수가 없었다. 남대문 시장으로 갔다. 커피잔 두 개를 사려다 말고 나는 피식 웃었다.
혈맹의 관계라고 하던 종환 씨를 빼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커피잔 3개, 티스푼 3개, 커피포트, 쟁반, 몰주전자, 커피, 프림, 설탕 등을 구입하고 다시 도깨비 시장으로 내려가 치즈와 초콜릿을 샀다. 그는 큰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초콜릿을 좋아했다. 사고 싶은 물건이 너무도 많았지만 우선은 그를 빨리 보고 싶었다. 큰 가방을 메고 시장을 본 짐꾸러미를 들고 언덕길을 오르는데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차가운 바람은 상쾌하게 느껴졌다. 집이라거나 방이라거나 지금 그가 앉아있는 환경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거야. 내가 열심히 뛰어서 형편이 나아지면 되는 거지. 걱정 없어. 걱정 없다고. 만약에 충식 씨가 못 들어오게 하더라도 쳐들어가는 거야. 내가 좋아서 들어가는데 날 어떻게 할 거야? 자기도 속으로 좋으면서. 나는 다 안다고. 대문을 들어서는데 그의 방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면서 반겼다. 아이고, 아가씨 오시네. 엄선생님, 어제 그 아가씨가 왔어요. 아주머니가 그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붙여주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였다. 방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충식씨, 저 왔어요. 저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다시 못 들어가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하며 어제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며 말했다. 까불지 마. 안에서 그의 말이 들리자마자 나는 문을 열어 젖히고 돌격대같이 얼른 방으로 들어갔다. 너 왜 말 안 듣니? 난 그 전에 윤희가 아니에요. 그땐 오빠 오빠 하며 말 잘 듣는 여학생이었지만 이젠 달라요. 지금은 충식 씨가 부당한 걸 요구하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고요. 임마, 넌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그의 앞으로 가깝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충식 씨,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지 알긴 알아요? 이렇게 서울에 있는데 난 죽은 줄 알고 매일 울고 잠 못 자고 그래서 병나고 그러면서도 난 매일 수없이 충식 씨, 오빠라고 입속으로 불렀다고요. 충식 씨,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지 알긴 알아요? 이렇게 서울에 있는데 난 죽은 줄 알고 매일 울고 잠 못 자고 그래서 병나고 그러면서도 난 매일 수없이 충식 씨, 오빠라고 입속으로 불렀다고요. 1년 동안 카사노바로 화계사로 헤맨 것만도 얼만데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난 이제부터 충식 씨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죠? 나의 이런 말에 그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잠깐만요. 우리 커피 마셔요. 나 그동안 커피 혼자 마시니까 너무 맛없더라. 충식 씨도 그랬죠?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았다. 커피를 끓이면서도 쉬지 않고 재잘거렸다. 그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어이가 없는지 날 바라보면서 웃기도 하고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 충식 씨, 나 안 보고 싶었어요? 왜 안 보고 싶어? 얼마만큼이었는데요? 그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내가 잠깐요 하고 막았다. 내가 맞출게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라고 대답하려고 그랬죠?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껄껄거리며 웃었다. 물 끓는다. 커피나 빨리 타. 얼마 만에 단 둘이 마셔보는 커피인지 내가 지금까지 마시던 커피 중에 그날의 커피 맛이 제일 근사했다.
차를 마시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가 나를 불렀다. 윤희야, 참 고맙고 미안하다. 그래, 가끔씩 내게 다녀가도록 해. 대신에 조건이 있다. 조건 뭔데요? 라고 내가 묻자 슬픈 얼굴을 하고 말을 시작했다. 내 꼴이 이렇게 됐으니 난 너에게 아무런 사람도 아니야. 나와 약혼한 사실은 없었던 거야. 그때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앞으로는 날 보고 오빠라고 불러. 오빠로 인해 좋은 신랑감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돼. 너도 이제 졸업인데 결혼을 해야지. 나한테 오는 것도 좋은 사람 만나기 전까지야. 비굴한 부탁이지만 너희 집에는 말씀드리지 말고. 알았지? 이 사람이 심각할 때 난 억지로라도 까불고 웃어야 돼. 나까지 심각하면 결국 우리는 울고 말 거야.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약혼식을 했는데 안 한 걸로 하라니요.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오빠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놓고 지금은 오빠예요? 또 내가 결혼을 해요? 날도록 두 남자하고 살란 말이에요? 내가 들은 말은 우리 식구들한테 알리지 말라는 거 그 말뿐이에요. 너 그러다 후회한다. 후회해도 내가 해요. 너 언제부터 그렇게 말이 늘었니? 오늘부터요. 그는 포기하듯 했다. 저녁에 종환 씨와 함께 혈맹의 관계가 다시 만난 것을 축하하는 파티를 갖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준비 때문에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일어섰다. 막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가 윤희야, 빨리 와야 돼. 라고 말을 했다. 내가 뒤를 돌아보고는 입을 삐죽해 보이며 날더러 오지 말려면요? 라고 말을 한 후 방을 나왔다. 동네에서 한참을 내려와도 마음에 드는 시장은 없었다. 할 수 없이 신당동 중앙시장까지 갔다. 술은 소주로 할 테니 찌개만 준비하면 된다는 종환 씨의 말이 생각나 두 사람이 다 좋아하는 생선찌개거리를 샀다. 시장을 보는 동안 나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에 도취되어 추운지도 모르고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른다. 전날 미처 생각지 못했던 주인 댁에 인사로 할 고기 좀 사고는 오후 늦게야 그에게로 갔다. 그 사람의 잠들어 있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일그러진 왼쪽 얼굴을 보면서 연민을 느꼈고 다치지 않은 오른쪽 얼굴을 보면서는 지난 날을 회상하였다. 가만히 엎드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얼마나 그리던 그의 가슴인가. 그의 숨소리를 따라 나도 숨을 쉬었다. 그때 그의 손이 나의 목을 끌어안아 주었고 나를 껴안고 있던 팔에 힘을 풀더니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서 나를 안아주고 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가난을 겪어야 될 일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다. 윤희야. 그는 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한숨을 토해냈다. 네, 충식 씨. 아니다. 그냥 불러본 거야. 충식 씨, 괜찮아요. 지금 당장 불편하더라도 우리 조금만 참아요. 이젠 다른 일 생각하지 말고 건강만 생각하시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혼자 고립된 듯 했는데 이젠 그와 나 두 사람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얼마나 좋은가. 그날 저녁 종환 씨는 일찍 퇴근을 했다. 술은 제가 살게요. 소주예요. 그리고 그는 커다란 케이크 상자와 술이 담긴 봉투를 안고 들어왔다.
미리 준비를 해두었던 상이 들어가자 종한 씨는 일어나 받으면서 야, 이거 진수성찬인데? 충씨가 임마, 이것 봐라. 윤희 씨가 오니까 벌써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니. 라고 말을 하면서 포장을 풀어 케이크를 상 한가운데 놓고는 초에다 불을 붙였다. 그날 저녁은 세 사람이 너무 즐거웠다. 혈맹의 관계가 다시 만났다고 떠들며 웃은 소리를 하는 종한 씨는 그날 주인공이었고 우리는 들러리였다. 그날은 집으로 오는 발길이 전날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가 친구와 함께 자기 때문에. 그 이튿날 내가 없는 사이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아침 일찍 학교로 나갔다. 충주에 있는 고등학교 무용교사로 가라는 반 명령이었다. 다음날 결정을 지어야 되니 부모님과 의논을 해보라고 그랬다. 나는 처음엔 충주라는 말에 실망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이건 너무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 충식 씨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매일 집에다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불안한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집에서 허락을 하실 리가 없는 게 걱정이었다. 집에 오는 대로 할아버지 방에 들러 말씀을 드렸더니 허락을 안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화까지 내셨다. 다 큰 여자가 객지 생활을 하겠다는 거냐? 하시며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다. 할아버지 방을 나오는데 밖에서 다 듣고 계신 듯한 어머니는 내게 눈을 흘기시며 너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은근히 속 무척 썩히는구나 하시며 화를 내셨다. 얼마 동안은 나의 용돈으로 충분하지만 매일 돈을 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엇보다도 불구인 그를 산동네 초라한 방에 눕혀둘 수는 없었다. 오히려 시골에 내려가면 기분 전환도 될 터이니 건강에도 좋을 듯 싶었다. 도시 속에서 그것도 대도시 속에서 가난을 겪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독하고 비참한 노릇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갈 것이다. 나는 저녁을 준비하시는 어머니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졸라대었다. 처음에는 안 돼, 안 돼 하시더니 하도 내가 때를 쓰니까 너 참 못됐구나. 그만큼 부모 애를 태웠으면 됐지. 이젠 시골로 내려가겠다니. 아니 우리가 널더러 객지 생활까지 하면서 돈 벌어오라 그랬니? 라며 화를 벌컥 내시는 게 아닌가. 나는 그래도 굽히지 않았다. 좋지 않은 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편 생활을 하는 데다 충주만 해도 아주 구석진 시골이 아니라 도시이며 서울에 있으면 언제 또 우울증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 조용한 곳에서 학생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도 안정을 찾을 것이고 이 말을 할 때는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오래 있지 않고 1년만 있다가 서울로 오겠다는 말로 어머니께 애원을 하다시피 했다. 어머니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듯 했다. 도저히 할아버지는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으니 엄마가 좀 도와달라는 부탁도 드리고는 학원에 다녀오겠다면서 집을 나섰다. 종환 씨에게 전화를 하려다 말고 이틀 전에 그를 다시 만난 기쁜 소식을 은영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다. 은영이니? 나 윤희야. 나의 밝은 소리를 듣고 펄쩍 뛰는 소리가 수화기 속에서 들렸다. 네, 윤희 씨세요? 아니, 누가 넌 줄 모를까 봐 나 윤희야, 그래? 너 지금 기분이 좋구나. 좋을 정도가 아니야. 사실은 그저께 너무 놀랍고 기쁜 일이 있었는데 너에게 연락을 못했어. 나올래? 집이 비었으니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 현관문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내가 은영이를 와락 껴안았다.
영문도 모르고 어머, 얘 징그러워. 얘가 왜 이래? 하는 은영이를 안고 있다 보니 그를 잃었다는 슬픔에 지치고 헤맬 때 내 걱정을 해주며 거의 나와 같이 침울해하던 그 아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막 쏟아졌다. 너 왜 그래? 답답해서 죽겠어. 좋은 일이라니. 죽은 총식 씨라도 살아왔단 말이니? 나는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맞아. 총식 씨가 살아있었어. 글쎄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었다고. 어떻게 그 말을 단번에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넌 미쳤니? 농담하지 말고 어서 말해보라니까. 난 이틀 전에 복지에서 종한 씨를 만났을 때부터 전날 밤의 일까지 단숨에 말을 해버렸다. 나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놀라기만 하던 은영이는 꼭 좋은 일만은 아니구나 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도 없지만 은영이만은 기뻐하고 축하해 줄 줄로 믿었는데 놀라기만 할 뿐 기뻐해 주지 않는 친구가 야속하기만 했다. 윤희야, 내가 축하해 주지 않아서 섭섭하지? 난 너하고 생각이 달라. 도저히 사람 앞에도 나타날 수 없을 정도라서 너에게 죽음을 가장한 충식 씨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러나 종한 씨란 사람 참 못됐구나. 너 충식 씨 죽은 거 알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니? 가슴만 아팠니? 정말 병이 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겨우 마음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불쑥 나타나서 충식이가 살았어 하고 사실을 말하면 널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더구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불구인 충식 씨를 말이야. 너 인생을 아주 망가뜨리겠다는 거야? 윤희 너도 참 답답한 애야. 왜 집에 숨기려고 해? 말을 해. 너 혼자 그 불구인 사람을 책임질 수 있어?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허락을 안 하시면 그 사람 못 만나는 거야. 은영의 말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난 아무 말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신을 신으며 은영아, 잘 있어 라고 말한 후 도망치듯이 복도를 뛰어나갔다. 그 사람이 불구자. 그래서 은영이도, 가장 친하다는 은영이도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질 않는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도, 엄마 아빠에게도, 누구에게도 절대로 충식 씨에겐 안 할 거야. 나는 가엾은 충식 씨를 철저하게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충주 일 때문에 종한 씨와 의논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사람에 관한 일은 나 스스로 결정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약수동으로 향했다. 그 사람은 그저 덤덤히 날 맞아주었다. 저녁 식사를 방금 끝냈다며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커피포트에 물을 부었다. 충식 씨, 나 서울에서 살기 싫어요. 나 때문이구나. 그가 힘없이 말을 받았다. 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조용한 데 가서 둘이만 있고 싶어요. 마침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생겼어요. 충주라고 아세요? 몰라요? 두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다. 거기 고등학교 자리가 비었대요. 무용을 계속 안 할 바에야 교사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잘 된 일이죠. 그리고 마침 이런 때 그것도 서울이 아니니 충식 씨와 마음 놓고 지내게 되어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충식 씨, 우리 같이 가요. 네? 그 사람은 슬픈 눈으로 날 쳐다보았다. 너 혼자 가. 왜요? 글쎄, 난 안 가. 충식 씨! 내가 소리를 질렀다. 충식 씨, 여기서 혼자 누워 뭐 할 거예요? 나 혼자 가라고요?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젠 뭐든지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나 충주나 다를 게 뭐예요? 지난날에는 충식 씨가 마음대로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충식 씨는 이렇게 된 것이 한없이 비참하겠지만 난 그냥 충식 씨를 만난 것만이 기뻐요. 우리 현실을 피하지는 말자고요. 미국에서 전화하셨을 때 제가 약속한 거 기억나세요? 충식 씨가 내게 준 사랑에 두고두고 몇 배로 갚는다고 한 말이요. 갚고 싶어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둘게요. 충주 가는 거예요? 알았죠? 차마 그의 슬픈 얼굴로 마주 볼 수가 없어서 커피를 타는 척하며 말을 하던 나는 그가 울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철없는 소년같이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방에서 훌쩍이는 그에게 다가서서 손을 잡았다. 울지 마세요. 1년 동안 많이 울었을 텐데 이제 우리 울지 말아요. 자꾸 울면 윤희는 죽어요. 그의 오른손이 나의 목을 끌어다 그의 가슴에 갖다 대어 주었다. 난 그의 얼굴을 감싸지고 흐르는 눈물을 따라 입술을 대었다. 그와의 좋았던 지난 날들이 가슴 아프게 밀려왔다가는 사라지고 시퍼렇게 일그러진 그의 얼굴과 축 늘어진 왼쪽 팔이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이 되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가엾은 사람, 가엾은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된단 말인가. 인자하신 부모님, 사랑스러운 동생, 넓은 정원, 웅장한 집, 행복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불구의 몸으로 어린애같이 이렇게 울고 있는 이 가엾은 사람을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충식 씨,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보다 더 어렵고 더 아프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선 이 동네 사람들만 보아도 우린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충식 씨 앞에서 사치스런 나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어디서 어떻게 산다는 건 다 어렵죠. 우리 나쁜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이렇게까지 살아서 날 보는 걸 기쁘게 생각해줘요. 나와 같이 살게 되어서 참 기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전히 울먹이면서 고개만 끄덕이는 그를 내 가슴에 꼭 껴안았다. 뒤늦게 집에 들어가자 할아버지께서 나의 충주행을 허락하셨다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내게 다가온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 아파 감사하다는 말씀조차도 못 드리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를 다시 만난 것은 기쁨 이상이었고 그 마음은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했다. 그러나 힘없이 누워있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나의 기쁨조차도 그의 앞에서는 미안할 정도였다. 낮에는 함께 있는 기쁨과 아픔에 들뜨고 지쳤고 밤에는 혼자 있는 그를 생각하며 밤을 새우고는 하였다.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용기 있는 말을 하고 난 다음 그의 태도는 많이 누그러진 듯했다. 내가 하는 말에는 어떠한 것에도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을 할 뿐 반대라든가 화를 내는 일이 없어졌지만 오직 한 가지 서로가 힘든 것은 그 사람의 대소변 문제였다. 나를 만나기 전에는 변기를 가까이 두고 소변을 자신이 해결을 한 후 아주머니가 뒤처리를 했었고 또 변을 보는 것은 종환 씨 앞에서만이기 때문에 친구가 왔을 때 막상 변을 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심한 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른 일은 내게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나로 하여금 손도 대지 못하게 하였다. 서너 번의 포옹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약혼자라 하더라도 남자의 그곳을 본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으나 불구의 몸으로 그것도 단지 대소변만을 보기 위해 내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하는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사정을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하여 억지로 변을 보게 한 적도 있었지만 한번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 사람은 몇 시간씩을 말도 하지 않고 눈만 감고 있었다. 솔직히 말을 하면 나 자신도 변기를 비우고 닦는 일이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니었다. 특히 변기를 비우고 난 후 수세미로 깨끗이 닦아서 물기를 말끔히 없애고 할 때는 비위가 상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지난날 충식 씨가 날 얼마나 사랑해 주었나를 생각하며 거뜬히 참아낼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충주에 가는 것이 그 사람과 마음 놓고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잘된 일이라 싶어 집에 거짓말을 꾸며댔는데 막상 할아버지의 허락을 얻고 난 후 나는 또 다른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보낼 리가 없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반드시 서울에 올라와야 되고 하숙집은 할아버지가 미리 구해놓겠다는 것이었다. 주말에 집에 다녀가는 거야 괜찮지만 하숙집이 문제였다. 할아버지 성품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실 터이니 역시 그곳에서도 같이 있기란 힘든 노릇이어서 충식 씨 거처는 따로 정해야만 될 것 같았다. 이미 결정이 난 것,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기로 하고 매일매일 약수동을 드나들었다. 그를 만나면 만날수록 가슴 아픈 일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전축이라도 있다면 그 답답한 방에서 견뎌내기가 한결 수월할 것도 같았으나 책이라든가 새끼 식사도 예전에 그 사람이 좋아하던 것과는 너무도 딴판이었다. 부모님께 타는 용돈으로 이런 것들을 채우기에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었다. 학교에 취직이 되면 매달 일정한 봉급을 받게 되어 그때부터 조금씩 저축을 한다면 나아질 것도 같았다. 그러나 당장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2월 말경에 있을 충주행의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은영이에게서 아침 일찍 전화가 걸려왔다. 나의 생각을 해서 화를 낸 것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그날 은영이의 태도를 서운해하고 있던 터였다. 약수동으로 가기 전에 잠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 아이는 날 보자마자 전날의 일은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를 하면서도 나의 앞일이 다소 걱정이 되는 듯했다. 윤희야, 너 충주학교에 취직되었다며? 정말 가려고 그러니? 갈 거야. 충식 씨하고 함께. 너 자신 있어? 은영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날 바라보았다. 무슨 자신? 충식 씨하고 아무도 몰래 생활할 수가 있겠냐고.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비참한지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넌 이해를 못할 거야. 미국에서의 사고가 얼마나 심했으면 오죽하여 아버님께서 아들이 죽은 걸로 우리 집에 알려왔겠어. 그 당당하던 사람이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건 팔 하나뿐이라고 생각해봐. 거기다가 집안까지 그 지경이 되었잖아.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처절하게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매일 약수동일 가지만 실상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없다고. 아무도 그에겐 도움이 되질 않아. 그래도 내가 있어야지. 또 나밖에 없고. 은영에게 말을 하다가 보니
다시 놀지 않겠다던 자신과의 약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정말이지 자신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지도 몰랐다. 그냥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잠깐씩 그의 옆에 있다가는 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았다. 은영이는 자꾸만 집에 알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집안 어른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그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 말을 다 듣고 난 은영이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나를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윤희야, 너 자존심 상해하면 안 돼. 나 대전에 갔다가 오빠 집에 들렀었는데 새언니가 졸업선물로 옷이라도 해입으라고 돈을 주더라. 서울에서 좋은 걸로 맞추라고 많이 줬어. 이제 겨울도 다 갔는데 조금 있다가 봄에 해입으면 난 되니까 이 돈 너 쓰라고. 충식씨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도록 해. 자, 받아. 내가 펄쩍 뛰며 거절을 했다. 은영아, 고맙지만 받은 걸로 할게. 그만둬. 은영이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윤희야, 이건 내가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걸 축하하는 뜻으로 주는 거야. 필요한 물건을 사주면 좋지만 내가 뭘 사야 할지 잘 모르잖아. 너도 말 안 할 테고 말이야. 빨리 받아.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 돈을 받아 가방에 넣으면서 은영이와 나는 얼마나 흐느껴 울었는지 모른다. 은영이는 나의 결심이 너무 굳은 것 같아 이젠 말리지도 못하겠다며 혼자만 참고 견디려고 하지 말고 자기하고도 의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였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은영이와 헤어진 후 약수동 산동네를 올라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담벽에 기대어 쉬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2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졸업식이 임박해지자 나는 충주에 내려갈 준비로 바쁘기 시작했다. 내가 묵을 하숙집은 교장 선생님 집에서 가까운 곳에 구하게 되었다. 교장 사모님의 연락을 받으신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을 보시고 올라온 지 며칠 안 되어서 나는 충식 씨의 거처를 정하기 위해 충주로 내려갔다. 마장동에서 출발한 직행버스는 이천, 장호원에서 잠깐 쉬고는 3시간 반 만에 충주에 도착했다. 2월 초에 학교에 가보기 위해 은영이와 함께 미리 다녀왔기 때문에 두 번째라서 그리 낯설지는 않았다. 충주 시내에 있는 학생들의 눈도 있고 아주 작은 도시라서 이왕이면 공기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수암보 가는 쪽에 버스를 탔다. 시내에서 수암보 온천이 있는 마을까지는 약 30분 정도가 걸렸다. 30분 정도면 마포에서 약수동 가는 시간보다 짧은 거리여서 다니기에는 별로 긴 시간이 아니었다. 막상 그곳에 내리자 눈에 띄는 것은 여관뿐인 것 같고 관광지가 되어서 조용한 집을 찾기가 매우 힘이 들었다. 또 어쩌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들어가 주인에게 부탁을 하면 늘 거절을 당하곤 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작은 마을을 한 집 한 집 다녀보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다시 시내 쪽으로 가기 위해 온천마을 맞은편으로 내려갔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언덕 아래로 외딴 집이 보였다. 나는 그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알아보자는 생각에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기와를 얹은 작은 시골집이었는데 비교적 깨끗한 느낌이 들었다. 주인은 6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었는데 나는 그분들께 충식 씨의 상황을 대강 설명해 준 후
방을 하나 빌려줄 것을 간청했다. 식사는 만일을 위해 하루 건너서 준비를 해주고 혹시 내가 늦거나 못 오는 날을 생각해서 내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시중을 들어줄 것 등을 부탁했더니 두 분은 잠시 의논을 하더니 쾌히 승낙을 해주었다. 방은 그리 넓지는 않으나 시골의 작은 집으로서는 꽤 큰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뒤쪽으로 들창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면 뒷동산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썩 마음에 들었다. 주인인 노부부도 좋으신 분 같고 어쨌든 방을 구했다는 기쁨과 안도감에 서울로 오는 내 마음은 한결 유쾌했다. 교사인 봉급으로 자식을 공부시켜가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니 충식 씨를 보살피는 일은 별로 걱정이 되질 않았다. 서울에 도착하니 니엇니엇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약수동으로 향했다. 충식 씨는 온종일 나를 기다린 듯 무척 반가워했다. 피곤하지, 윤희야? 피곤하긴요. 충식 씨 있을 집을 구해서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요. 수안보의 작은 산 아래 있는 집인데요. 방 뒷결에 있는 창문을 열면 바로 산이 보여서 공기도 좋고 무엇보다 집주인이 노인들이라서 충식 씨를 자식같이 잘 대해주실 것 같아 마음이 기뻐요. 충식 씨는 내 얘기를 듣더니 마음이 놓이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너는 날 다시 만난 게 그렇게 좋으니? 그럼요. 아직도 내가 얼만큼 좋은지 모르겠어요. 좋을 정도가 아니에요. 충식 씨 죽은 줄 알았을 때 사실은 나도 따라서 죽어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때 생각하면 난 지금 기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약해요. 더구나 서울을 떠나 조용하고 공기 맑은 곳에서 우리 둘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같이 행복한 여자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며칠 전만 해도 앞일을 생각하면 막막할 때도 있긴 했죠. 그러나 이젠 나쁜 건 다 끝났어요.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무용반이 있으니 무용을 계속할 수도 있고 월급으로 우리 생활은 할 테고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단지 종한 씨를 자주 못 보는 것이 서운하긴 해도 주말마다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토요일이면 내가 자리를 피해줄 테니까 종한 씨하고 술도 마시고 실컷 얘기도 하고 그러세요. 됐죠? 충식 씨도 이젠 됐죠? 그날 수안보에 그의 거처를 정하고 난 후로는 그는 짜증을 내는 일도 없고 특히 얼마간 애를 태우던 대소변 문제도 나에게 다 맡기는 등 마음의 평정을 찾는 듯 했다. 졸업식 전날은 약수동에서 종한 씨 주최로 졸업식 축하 파티가 열렸다. 날 보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2시에 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의 말대로 약수동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며 나는 깜짝 놀랐다. 방 안에는 주인집에서 빌린 듯 큰 상이 놓여 있었고 케이크와 과일, 과자 외에도 상 끝에는 술병도 보였고 더구나 충식 씨가 상 옆에 비스듬히 앉아서 날 보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나를 더 기쁘게 해주었다. 야,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셨구먼. 종한 씨가 일어나면서 충식 씨 옆에 자리로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이 상차림이 종한 씨 솜씨예요? 근사한데요? 정말 근사해요. 종한 씨, 고맙습니다. 충식 씨도 한마디 거들어주었다. 윤희야, 저 녀석 한 보따리 안고 들어와서 상을 본다고 여태까지 수선을 떠는데 너 그 모습 안 본 거 참 다행으로 여겨라. 당 케이크 하나만 갖고도 여기 났다 저기 났다 하더니 다 차려놓고는
우리 먼저 술 한 잔씩 하자고 날 꼬시며 볼만 했다고. 저 녀석 장가 들면 부엌에서 살 거야. 요거 먹자 저거 먹자 하면서. 우리 셋은 한바탕 크게 웃었다. 충식 씨를 다시 만난 후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웃는 웃음이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는 축배를 들면서 난 수줍은 입김으로 촛불을 꺼뜨렸다. 케이크를 잘라먹다 말고 종환 씨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커다란 포장 뭉치를 가져왔다. 자, 이제는 축배도 들었으니 윤희 씨한테 선물을 줘야죠. 졸업 선물로 뭘 해줄까 하고 무척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생각을 해냈는데 사실은 윤희 씨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할 거라고 난 믿어요. 뭔지 몰라도 커다란 물건을 들고 길게 설명을 하자 듣고 있던 충식 씨가 궁금한 듯 말했다. 임마, 말만 하고 그건 언제 풀 거야? 저 그럼 이제부터 이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두구두구두구두구 개봉 박두. 관중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끈을 풀고 포장지를 벗기자 거기엔 휠체어가 있었다. 야!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종환 씨가 있거나 말거나 충식 씨의 손을 잡고 좋아 어쩔 줄을 몰랐다. 며칠 전 은영이가 준 돈으로 휠체어를 사고 싶었는데 수안보에 내려가게 되면 선물을 주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어 왔던 터였다. 충식 씨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의자에 앉아있을 생각을 하는지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종환 씨, 너무 고마워요. 첫 월급으로 휠체어를 사려고 했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내가 흡족해하는 표정에 종환 씨도 좋은지 싱글벙글거리며 의자를 조립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조립이 끝나자 종환 씨는 그를 불렀다. 자, 총씨가 여기 앉아봐. 그리고는 그의 앞으로 의자를 밀고 갔다. 종식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았다. 종환아, 나중에 앉을게. 너한테 폐가 많구나. 너만 있으니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참 잘됐다. 고맙다, 임마. 윤희가 좋아하는 걸 보니 내 마음도 참 기쁘구나. 그러니까 지금 앉아봐. 그러자, 충식아. 종환 씨가 애원조로 말을 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종환 씨는 그의 어깨 밑으로 팔을 넣어 일으키더니 의자에 앉혔다. 힘없이 옮겨지는 그의 모습이 너무 가엾어서 난 고개를 돌려버렸다. 종환 씨도 마음이 우울한지 가라앉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윤희 씨, 이리 와서 의자를 밀어봐요. 내가 웃으며 의자 뒤로 가서 가만히 밀어보았다. 충식 씨, 어때요?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어, 참 편하다. 얼마 만에 의자에 앉아보는지 모르겠구나. 그의 깊은 한숨 소리에 방 안의 분위기는 침울해졌다. 의자 뒤에서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내가 말했다. 충식 씨, 나쁜 생각은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누워 계시다가 불편할 때는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생기고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요즘 충주로 갈 생각에 얼마나 들떠 있어요? 절대로 나쁜 생각은 안 돼요. 알았죠, 충식 씨? 나의 말을 듣고 있던 종환 씨의 눈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종환 씨는 충식 씨 앞으로 가서는 그의 발 아래 앉더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충식아, 너 충주에 가면 내가 토요일 오후에는 꼭 내려갈게. 그동안 이 의자에 앉아서 책도 보고 그래.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지만 말고 너 스스로가 시간을 보낼 궁리를 하라고.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윤희 씨한테 널 떠맡긴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아. 두 사람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알아? 난 두 사람이 참 부럽다고. 건강한 몸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오히려 어떤 때는 내가 너였으면 할 때가 있어. 그러니 충식아, 이제부터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자고. 알았지? 자식, 넌 그런 표정이 어울리지 않아. 자, 이제 우리 그만 모두 잡고 술이나 마시자. 종환 씨의 설득으로 그의 표정은 다시 밝아지고 우리 세 사람은 다시 웃으며 지난날의 얘기와 충주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꿈을 꾸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졸업식 날, 그날은 평소에 내 걱정을 하던 가족들이 충식 씨의 죽음을 기억해내어 무척이나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나 부모님은 물론 동생들까지도 내게 축하를 해주면서도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다른 친구들은 남자친구나 애인들이 와서 꽃다발과 선물을 주며 사진도 같이 찍고 하는데 나는 약수동에 혼자 누워있는 충식 씨를 생각하면 조금은 쓸쓸하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부럽지는 않았다. 아무튼 졸업식은 끝나고 충주에 부임할 날을 며칠 앞둔 나는 바빠지기 시작했다. 매일 할아버지께 불려가서는 객지 생활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을 듣고 옷가지를 챙기는 일 외에도 충식 씨의 짐을 꾸리기 위해 약수동을 다니는 동안 어느덧 서울을 떠나기 하루 전이 되었다. 내가 27일 날 먼저 내려가 준비를 하면 충식 씨는 3월 4일 일요일 수안보에 뒤따라오기로 되어 있었다. 오후에 약수동으로 갔더니 종환 씨가 와 있었다. 매일이다시피 친구를 보러 다니던 종환 씨가 우리들이 서울을 떠나는 것을 무척 서운해하며 아예 충주로 내려갈 때까지 약수동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했다. 충식 씨를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늘 같이 만나왔던 종환 씨는 내게 그동안 너무 큰 힘이 되어주곤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내려오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와 떨어져 막상 시골로 간다고 생각하니 마치 우리 혈맹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만 같았다. 지난 날부터 충식 씨와 잠깐씩 좋지 않을 때 종환 씨의 도움이 얼마나 컸었는가. 만약에 충주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굴 찾아서 의논을 해야 될지 떠나길 하루 앞두고 그동안의 종환 씨가 새삼스레 고맙게 느껴졌다. 충식 씨에게 나흘간 못 보지만 앞으로는 매일처럼 같이 있을 수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부탁을 한 후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약수동 방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막 방을 나서려고 하는데 충식 씨가 나를 불렀다. 윤희야, 충주에 너 혼자 가면 안 되겠니? 난 그냥 여기 있으면 어때? 놀란 것은 비단 나뿐이 아니었다.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종환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충식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종환아, 윤희가 너무 가엽다. 저희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생각나니? 나 미국 가기 전에 윤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순진한 어린애 같았지. 집에서는 할아버지께 귀여움만 받고 자란 애야.
날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고생할 애가 아니라고. 내가 윤희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집에서도 나를 숨기고 있으니 매사 거짓말을 해야 될 거고 언젠가는 어른들이 아시게 될 텐데 그때 윤희의 입장을 생각하면 난 차라리 죽고 싶어. 그냥 여기 있을래. 지금에서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어. 나는 심한 허탈감을 느꼈다. 종환 씨도 아무 말을 못한 채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이럴 땐 어떻게 그를 대해야 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그 사람을 보고 있노라니 그의 마음의 변화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다. 앉을 생각도 못하고 한참을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윤희야, 미안해. 나 여기 있겠어. 네가 너무 힘들어서 안 돼.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의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의 무기력하기 그지없음을 가슴 아프게 느끼면서 종환 씨에게 도와달라는 눈길을 보냈다. 중식아, 네가 정 가기 싫으면 여기 있어. 그렇게 되면 윤희 씨는 과연 마음이 편해질까? 넌 어떻고? 저 여자가 충주를 왜 내려가는데? 네 말대로 부족한 게 없이 자란 여자가 그곳을 왜 가겠어? 윤희 씨는 고생을 각오하면서도 너와 가까이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만큼도 모른단 말이니? 충식아, 고집 부리지 마라.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려. 일단 서울을 떠나봐. 윤희 씨도 1년만 하기로 부모님과 약속을 했으니 1년 동안 조용한 데서 유황하는 셈 치고 윤희 씨하고 있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충식아? 이렇게 된 너보다 몇 배 더 가엾은 윤희를 생각해봐. 윤희 씨 옆에 네가 있어줘야지. 안 그러니? 이 바보야. 그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소년같이 나와 종환 씨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너무도 가슴 아파서 난 그만 자리에서 일어서 버렸다. 어디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소리내어 엉엉 울고 싶었다. 중식 씨, 저 갈게요. 3월 3일 날 오후에 오겠어요. 윤희가 이제 선생님이 되는데 충식 씨가 웃어야지만 내가 예쁜 선생님 된다고요. 다녀올 동안 다른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만 해요. 나도 그럴게요. 그를 두고 오는 발길이 유난히 무거웠다. 바래다 주겠다며 뒤따라와 함께 걷고 있는 종환 씨도 침울해 보였고 3월을 눈앞에 둔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명륜동 골목에서 그의 스킨 냄새를 풍기며 내게 오열을 불러일으키던 바람보다 더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난 자꾸만 젖어오는 눈을 비비며 속으로 외쳐댔다. 바람 탓이야. 내가 울고 있는 건 매서운 바람 탓이라고. 큰 길로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데 종환 씨가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윤희 씨, 괜찮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고 자신이 없냐고 물어보면 화가 날 것 같고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충식 씨를 지금도 사랑해요. 만약에 말이에요. 충식 씨를 다시 잃는다면 난 죽어요. 죽을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 명륜동을 잊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충식이가 수안부에 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는데
윤희 씨 고생할 생각을 하면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 오후엔 반드시 충주에 가도록 할게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가 봐요. 서울에 있고 싶어도 토요일엔 안 가고는 못 배길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 종환 씨는 내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김윤희 선생님, 제 친구를 잘 부탁합니다. 내게 제일 먼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준 종환 씨였다. 택시를 타고 떠나면서 약수동 언덕의 불빛들을 자꾸만 올려다보았다. 2월 17일 아침 식탁에서 가족들 모두는 걱정스럽고 서운한 표정들이었다. 나는 애써 명랑한 척 떠들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밝게 웃는 사람이 없었다. 철없는 어린 동생들만이 첫 월급을 타면 뭘 사주겠냐며 장난을 할 뿐 말없이 식사들만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나 부모님께서는 약혼자를 잃은 허전한 마음을 지우려고 시골로 내려가는 자식이 무척이나 안쓰러운 듯한 표정들을 하고 계셨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 충식 씨와 함께 있을 텐데요.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삭이면서 어른들께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여간 죄송스럽지가 않았다. 아침을 먹고 내 방으로 건너가려 하자 전화벨 소리가 났다. 은영이에게서 온 전화였다. 너 몇 시 차로 가니?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나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떠나는 시간부터 묻고 있었다. 11시에 마장동에서 출발해. 너 혼자 갈 거니? 그럼, 혼자 가. 윤희야, 내가 충주에 같이 가줄게. 그렇게 하자, 응? 나는 같이 가주겠다는 은영이의 말이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정말이냐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럼, 정말이야. 너 하숙 집에 부탁해서 오늘만 재워줘. 내일 아침에 첫 출근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고마워, 은영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막 나려고 그래. 네가 최고야, 최고. 그러자 은영이의 조그만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 깍쟁아, 아무려면 내가 최고겠니? 최고는 약수동에 있잖아. 나는 친구인 은영이가 너무도 고마웠다. 부모님께서도 은영이가 함께 가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듯했다. 내 옆에는 은영이가, 그의 옆에는 종환 씨가 있어주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면 늘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떠날 시간이 되어서 트렁크를 들고 방을 나오는데 어머니가 막 들어오셨다. 윤희야, 떠날 시간이 됐지? 네, 엄마. 건강 조심해야 된다. 하숙집 음식이 맞지 않는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제때 식사하도록 해. 토요일엔 꼭 올라오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어머니는 목이 메이시는지 침을 꿀꺽 삼켰다. 할아버지 앞에서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가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엄마도요. 나 충주에 가는 거 가엽다고 생각하고 울지 마세요. 충식 씨 일이 아니더라도 난 갔을 거예요. 요즘 교사 자리가 없어서 취직이 된 친구가 거의 없어요. 더구나 나는 학점 미달로 9월에는 학위 수여증이 나오는데도 취직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올 텐데요, 뭐. 제가 자주 전화 드릴게요.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딸을 절대로 객지에 내려보낼 어머니가 아니었다. 약혼자의 죽음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딸의 마음을
예전으로 돌려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생각되었다. 이제 떠나려는 딸을 붙잡고 눈물을 삼키시는 어머니. 그동안에 가엾은 딸을 가슴 아파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리라. 또한 충식 씨의 아버님이 며느리의 장례를 위해 거짓으로 그 사람의 죽음을 알려준 걸 안다면 분명 기뻐하실 나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 기쁨이 또 하나의 회한과 고민을 불러일으킬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금 어머니께 자식으로 인한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윤희야, 이젠 충식이 그 사람 잊어버려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잊도록 해. 충주에서 올라온 다음엔 너도 결혼을 해야 돼. 우리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을 생각하지 말자꾸나. 나는 가족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다. 이분들은 평생을 나의 거짓에 속아 살아야 될 것이었다. 마침 같이 떠나기 위해 집으로 온 은영이와 함께 가족들께 인사를 하고 아버지께서 손수 운전하시는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이날만큼은 아버지께서 직접 딸을 태워다 주고 싶었는지 운전기사를 쉬게 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옆자리에 앉아서 기어에 손을 얹으실 때마다 아버지 하며 그분의 손을 잡곤 했다. 사업으로 늘 바쁘시긴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믿으시기 때문에 일일이 자식 일에 참견은 안 해도 그동안 나의 일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태우셨을까. 내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불효이고 보면 죽어서나 갚을 부모님의 은혜인 듯 싶었다.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주고서 아버지는 차마 딸이 떠나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으신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차를 돌렸다. 은영이가 없었더라면 하고 생각하자 친구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시내를 벗어난 버스는 경기도 광주를 거쳐 이천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에는 가끔씩 작은 야산이 보이고 마치 폐허 같은 농가 밭이 겨울의 막바지를 겪고 있었으며 간혹 봄을 준비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은영이와 함께 시골길을 달리고 있노라니 여행이라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충식 씨의 걱정이 되기도 했다. 전날 충식 씨의 심적인 변화를 겪은 일까지 자세하게 은영이한테 들려주자 그 아이인 그 사람의 갈등을 잘 이해해 주었고 충식 씨에게는 나의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될 터이니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해주었다. 충주에 도착하여 간단히 점심을 먹고 하숙집에서 짐을 푼 후 나는 학교로 향했다. 교장 선생님은 나를 친절히 대해주면서 학교 구경을 시켜주셨다. 중고등학교가 분리되지 않아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느낌은 있었지만 여학교답게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봄방학 중이라 학생들은 모두 나오질 않았고 2, 3학년만이 상업 과목 과외 수업을 받고 있다고 했다. 무용실은 말로만 무용실이지 시멘트를 바른 그대로였고 작은 거울 외에는 아무런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창고와도 같았다. 내가 무용실을 둘러보고 실망하는 눈치를 보이자 교장 선생님은 새로 꾸며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다.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은 내가 서울에서 생각했던 촌스러운 여학생들이 아니었다. 초롱초롱한 눈매에도 전혀 영악한 느낌이 들지 않고
순박하고 고운 소녀들이었다.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교장 선생님께 수줍고 어려운 듯한 인사를 보내자 학생들을 세워놓고는 이분에게 인사드려라. 이번에 새로 오신 무용 선생님이시다. 라고 나를 소개해 주었다. 3월 2일 입학식 날부터 출근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는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매일 학생들과 생활할 학교를 자꾸 되돌아보며 운동장을 걸어 나왔다. 하숙집에 도착하니 그동안 은영이는 나의 방을 아주 예쁘게 정돈을 해놓고 있었다. 하숙집 주인이며 학부형이기도 한 아주머니가 쓰라고 준 책상 위에는 꽃까지 꽂아놓고 서랍장에는 옷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이부자리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서울에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이 쓰던 것은 안 되어서 시장에 나가 새로 살까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새 천으로 갈아입혔다며 몇 번씩이나 설명을 하고 내어주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옷을 넣을 수 있는 서랍장과 책상, 이부자리 등 1년간 임시로 묵을 나의 하숙방 준비는 끝난 셈이었다. 밤새도록 은영이와 함께 웃었다 울었다 하며 얘기를 나누느라 잠을 설쳤지만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튿날 아침 수안보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충주에 오고 나서부터 은영이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충식 씨가 묵을 집이었다. 수안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은영인 어제 서울에서 내려올 때와는 달리 내내 우울해했다. 수안보에 도착해서도 그이가 쓸 방이며 집 뒤뜰까지 다 둘러본 후 은영이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마루 끝에 걸터앉았다. 너 퇴근 후에 매일 여기까지 다녀가면 지치지 않겠니? 충식 씨만 있으면 난 피곤한지 몰라. 뭐가 멀어? 괜찮아.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마는지 그 아이는 먼 산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주인 할머니가 추우니 방으로 들어오라는 말에도 은영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왜 그런지 나는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른 한 달치 하숙비를 미리 주고 집을 나왔다.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지 찬바람은 가뜩이나 우울한 마음을 더 세차게 핥히고 있었다. 계속 우울해하던 은영이는 몸을 좀 녹일 겸 하여 들어간 다방에서 드디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그녀의 눈물의 참뜻을 알 것 같았다. 4년 동안 단짝으로 지냈던 친구의 결코 순탄할 것 같지 않은 앞날을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은영이를 보는 나의 마음이 착잡해졌다. 얼마를 울고 난 은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윤희야,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 내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너를 평생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야. 사실 이제 말을 하지만 충식 씨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난 지금까지 네가 걱정이 되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윤희야, 어른들께도 충식 씨가 살아있다는 걸 말씀드려. 그래야지. 너 안 돼. 은영이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의 말을 따를 수 없는 내 현실이 그저 답답하기만 하여 난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눈이 벌겋게 붓도록 울면서 수안보를 다녀온 은영이는 충주에서 이튿날 입학식이 끝나고 내가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 쭉 같이 있어 주었다. 늘 친구인 내 옆에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위로해준 그녀가 더없이 고맙게만 느껴졌다.